환승연애 시즌2 19화에서 이 장면 보셨죠? 엑스데이티를 위해 아침에 규민이와 형규가 혜은이 나은이 있는 방으로 걸어옵니다. 규민이가 밥을 먹을 거냐고 물어보고 규민이는 뒤로 빠지죠. 그때 마침 뒤에 있던 형규가 방에 들어가서 나은이가 말을 거는데도 다 씹고 혜은이한테 치명적인 말을 하죠. 안녕 누나. 그리고 옆에서 나은이는 칭얼거립니다. 둘이 참 귀엽죠? 자, 여기서 여러분 복선이 하나 깔려있어요. 아니 깔려 있어야만 해. 일단 첫 장면에서 제작진이 떠 먹여준 이 자막, 그리고 두 번째는 규민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규민이는 나가고 형규가 방으로 들어가 혜은이한테 말을 걸었죠. 어때요? 느낌 팍 오죠? 이건 뭐 그냥 제작진이 숟가락을 떠서 우리들의 입까지 먹여준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? 잠깐만, 그러면 희두는 나연이랑 같이 들어갔는데? 호호호호호호. 반박 씨, 당신의 말이 맞아요.